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쓸개라고 하는 담낭과 관련한 질환과 치료법 알아봅니다. 우리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엽 교수님 자리해 보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이상엽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쓸개라고 주로 부르는 담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담낭 질환 계속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 이제 일상에서 아, 저 사람 진짜 간도 쓸개도 없다. 쓸개 다 빼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글쎄 그 담낭에서 얘기하는 그 담자가 네. 그 한자어로 네. 대담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한자하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예전에 그 담낭의 의미를 네네. 사람의 줏대, 용기, 아. 뭐 배짱 뭐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온 표현이고 네. 의학적인 의미에서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뭐 근거가 전혀 희박하고요. 다만 이 쓸개가 없다는 말을 갖다 없어도 네.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신 거 보면은 후대 그 담낭 절제술이 네.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가끔 했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이제 이 말을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쓸개가 어디 있나 이거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간과 관련된 뭔가 비슷한 데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생물 이런 데서 배울 때 말고는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또 옛날 뭐 그 사자성어 들으면은 네, 이제 네. 간담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간담상조라는 게 아주 속을 다 보여주는 친구 사이를 이게 간담상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럼 결국 간하고 쓸개하고는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의 위치가 사람의 정면에서 보면은 네. 명치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네. 담낭은 그 밑에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만져지는 갈비뼈 아래쪽에서 네. 약간 명치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명치라고 부르는 예. 쪽에 좀 더 가깝지만 예, 오른쪽. 네, 예. 네. 그 담낭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담낭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담낭이 담즙을 네. 만들어낸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 네. 담낭은 담즙을 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을 했다가 네. 몸에서 필요할 때 적절한 순간에 내보내주는 그런 창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네네.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십이지향으로 담즙을 갖다가 예, 흘려내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주로 담낭의 역할입니다. 네. 그 담즙의 저장고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한다라고 예, 예. 알고 있는 게 맞겠네요. 네, 여기 이제 돌이 생겨서 곤혹을 치르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돌 생기는 데가 몇 군데 좀 있잖아요. 선생님 요로결석도 있고 뭐 신장에 결석 생겼다고 얘기 듣는 것도 있고 담석도 있는데요. 이거는 왜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네. 담석의 성분이 보면은 네. 그게 이제 담즙의 한 성분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돌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네. 뭉쳐져서 만드는 돌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담즙에 있는 성분의 한 성분이 이상하게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다든지 또 하나가 이제 돌이 만들어지려면은 돌가루끼리 뭉쳐야 되니까 네. 담낭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담석이 생기는 이제 이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담석 자체가 담낭 안에 있는 게 몸에 아주 유해한 건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 담즙에 있는 한 성분이 뭉친 거니까 증상만 네네. 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담낭 내에 위치한 거하고 담관 내에 위치한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네.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돌가루, 작은 돌 다 없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담낭에 뭔가 돌이 있어서 통증이 생긴 경우에 그 통증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 그 담낭에서 담석에 의한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담석 산통이라고 그래서 담낭과 담관을 이어주는 담낭관에 네. 작은 돌이 걸렸다가
한 몇 시간 아팠다가 빠졌을 때 네네.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거고 또 다른 경우는 실제로 담석이 몸에 좀 위해할 수 있는 합병증을 일으킨 경우 대표적으로 급성 담낭염, 네. 급성 담관염, 네. 급성 췌장염 이제 그런 경우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아주 참기 어려운 통증이 생기지만은 대체로 담석증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통증도 있지만은 네네. 뭐 설명하기 애매한 소화불량, 체한 것 같다. 네. 뭐 어떤 분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받고서 네. 한 몇 개월 동안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담석증이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 이외에도 좀 설명하기 어려운 좀 비특이적인 소화불량인 경우에도 네. 담석증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담석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네, 그게 왜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지가 밝혀져 있나요, 선생님? 아, 결국에는 네. 이제 네. 증상이 생기는 게 담석증 네. 증상이 생기는 거는 좁은 공간에 돌이 그 공간을 갖다가 막게 되고 막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없어야 될 압력, 이상 네. 압력이 생기고 이상 압력이 어딘가로 전달되게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담낭이 입구를 막게 되면은 담낭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게 되니까 네. 배가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심해지면 통증도 느끼게 되고 네네.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니까 네. 일반적인 위식도 역류하고 좀 다시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는 네. 뭐 야간에도 심하다든지 신물이 넘어오는데 네. 물을 한 잔 드시면은 조금 좋아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지만은 이거는 잠시 좋아졌다 풀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증상이 발생하면은 수시간 동안 배가 부푸듯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돌이 어디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해소가 되면은 그 해소가 되는 것에 따라 증상이 또 사라지고 네네. 조금은 이제 발생기 전에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특이적인 소화불량이나 역류 증상들이 있는 분들 중에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 한 그렇죠.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제 담석 통증 같은 경우도 이게 내가 이제 담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담석으로 인한 통증인지 사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이게 담석으로 인한 통증이다 이거를 알 수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결국 대부분 소화불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복통이 네네. 생기고 네. 복통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네네. 결국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또 발생 위치가 주로 명치하고 우상복부에 국한된 경우에 명치와 예. 우상복부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담석에 의한 통증일 거라고 네.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게 뭐 등으로 다시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나요? 옆구리로 옆구리가 같이 아픈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네네. 이제 등으로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급성 췌장염이 동반된 경우에 췌장의 위치가 네. 결국엔 사람 몸에서 가장 깊숙한 자리인 위하고 척추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네. 방사통으로 등 쪽이 아프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가끔 이제 견갑골 쪽으로 통증이 견갑골이라고 이제 하면 여기 날개축지 쪽, 그쪽으로 네네. 통증이 이제 네. 뻗쳐나가시는지 아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많지는 않고요. 등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네. 보통 이제 췌장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럴 수 경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그 아픈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담낭염, 뭐 담관염, 췌장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간이랑 담낭의 위치 관계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담낭이 이제 간에서 담즙을 받아서 저장하고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췌장은 어떤 관계에 있길래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국에 이제 그걸 네.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네네. 대략 네. 이제 담낭에서 네. 담즙이 모여졌다가 십이지장으로 네.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네. 보통 이제 그 원이부 담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이부 담관이 대략 뭐 한 길게 봐서 한 10cm 정도가 되는데 네네. 그게 십이지장에 도달했을 때는 췌장에서 췌액이 흘러가는 췌관과 만나가지고 십이지장에서 네. 합쳐집니다. 결국 끝에 아주 짧은 길이는 담관과 췌관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담석이 담관 내에 걸렸다가 네. 걸린 경우에는 담관염이 생기는 경우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췌관과 담관이 만나는 부위에서 조그만 돌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게 췌장염까지 같이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돌 자체는 담낭에서 왔지만 이게 췌관을 같이 막을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예. 그 실제로 그 담석을 진단받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실제로 하게 되나요? 담석의 치료는 크게 이제 담석이 생긴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담낭이 생긴 담낭석이냐, 네. 아니면 담관이 생긴 담관석이냐. 담관석이냐. 물론 담관석도 네. 담낭에 생긴 돌이 이동을 해서 담관석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발견된 상태의 위치를 가지고 구분했을 네. 때 담낭에 있는 돌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지 않으면은 굳이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을 봤을 때 대략 15% 정도의 환자만이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네. 증상을 일으킨 것.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담낭 산통, 급성 담낭염, 네. 급성 담관염, 네.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담낭에 있는 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치료를 하게 되고 그때 치료는 네. 담낭 절제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담관에 있는 돌 같은 경우는 네. 크기가 작더라도 네. 길게 봤을 때 거의 90% 이상에서 증상을 일으키고 네. 증상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황달이 생기고 네. 더 심한 경우는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관에 생긴 담석은 크기 개수와 무관하게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네.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담낭에 있는 돌과 또 다르게 특징적으로 네. 담관에 있는 돌은 최근에 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네. 수술 없이 아. 내시경 시술로 95% 이상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제 담관과 담낭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담관 쪽에 있는 거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내시경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내시경 검사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생님. 이제 그 네. 내시경을 한다고 표현했을 때 그게 내시경 일반적으로 하는 위내시경 네. 검사하고는 네. 조금 다른 문제고 이제 저희가 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대략 위내시경을 한 10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담석을 제거하는 내시경 시술은 1시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1시간 정도. 예. 네. 물론 이제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시간 네. 예,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지만은 전신 마취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선생님. 네. 원칙적으로 이제 네, 네. 그 미국 같은 구미 서구에서는 시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참을성이 없는 환자가 많아서 전신 마취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나라에 그 계신 환자분들은 참을성이 많으시고 네. 여러 가지 의료 현실로 인해서 네. 의식과 진정 내시경, 소위 말하는 수면 내시경 정도의 수면 내시경. 얕은 마취를 하고서 시술을 네. 합니다. 네. 뭐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이제 담낭 쪽 돌도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15% 정도가 평생에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혹시 담낭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담낭 안에 돌이 막 10개 있다. 예. 또는 막 엄청 큰 게 있다 이러면은 혹시 조금 달라지나요 치료나 이런? 이제 과거에 네, 네. 그 크기를 기준으로 했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담낭암 환자를 갖다가 수술을 해봤더니 네. 그 안에 돌이 큰 경우 큰 돌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돌이 크면은 담낭암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역으로 생각을 해서 수술을 권고했었는데 네, 최근에 네. 연구 결과에서는 네. 그 관계가 미약하다고 있기 때문에 크기를 갖고 기준하지는 않고 네. 역시 증상을 갖고 기준을 하게 되고 네, 네. 이제 돌이 작은 돌이 여러 개 있다. 네, 네. 여러 개 있다 생각하면 오히려 큰 돌 하나 있는 것보다는 네. 작은 돌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역시 잘 생각하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많기 때문에 증상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네,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네. 생기면 그때 수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이제 엄청 통증이 심하다가도 빠져나왔어, 뭐 소변 보고 나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담석도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아주 네. 크기가 작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네. 담관과 체관이 만나는 부위에 살짝 걸렸다가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갖다 확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만큼 드문 일이고 그리고 그 돌이 빠져나갔다는 것 같다가 네. 증상만 갖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령 돌이 십이지장 그 담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지 네, 네. 아니면 좁은 공간에 있다가
넓은 관공간으로 옮겨간 건지 돌이 빠진 건지 옮겨간 건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네네. 있는 경우는 제거를 하는 게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담낭과 담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담낭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엽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